안녕하세요. 저는 레고 키모아 디자이너 팀의 다이리입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멋진 모델은 제가 디자인한 왁치 트럭입니다. 이 차는 늑대 부족이 키모아 세상의 늑대 지역을 돌아다니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이 차에는 크기가 크고 늑대의 발톱에 달린 오프로드 타이어가 있고요.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돌 수 있죠. 또한 멋진 오프로드 서스펜션 기능 덕분에 어떤 종류의 험한 땅에서도 멋지게 달릴 수 있답니다. 이 제품의 특별한 점은 트럭 앞부분이 늑대머리 모양이라는 점인데요. 날카로운 이빨로 물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트럭은 왁츠가 운전하는데요. 왁츠는 늑대 부족의 가장 나이 많은 동물로 매우 교활하고 사납기 때문에 이 멋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답니다. 여기 불꽃이 나오는 부스터 덕분에 아주 빠른 스피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차의 뒤편에는 공포를 모르는 늑대 윈저가 앉아있고요. 날카로운 늑대 발톱이 달린 윈치가 있습니다. 한편 늑대를 피해 독수리 에킬라가 날아가고 있네요. 무기! 황금도끼에 달린 저 멋진 키를 훔쳐야겠어! 발사! 안 돼! 에킬라는 날아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늑대가 황금도끼를 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세트에 들어있는 캐릭터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키 파워 컨트롤 기능이 있는 칼을 가진 왁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윈자, 황금도끼를 들고 있는 에킬라가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만큼 여러분도 즐겁게 비디오를 보셨길 바랍니다. 다른 키마의 전설 비디오들도 확인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